우리가 이제 커피 가디건이 그동안 두 달 넘게 연재를 해가지고 드디어 이제 커피 가디건 작업이 끝났어요. 그래서 저기 보시면은 보이시나요? 저기 커피 가디건 저게 원래 오리지널 커피 가디건입니다. 가까이서 보여드리면 이게 보이죠? 이게 원래 오리지널 커피 가디건이고요. 울포크 토프 디케이로 만들어진 작품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무료 튜토리얼로 지금 커드포드 샵 유튜브 채널에서 그동안 거의 한 두 달을 연재했던 것 같아요. 근데 마지막 그 튜토리얼 파트 4가 이틀 전에 업로드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파트를 다 여러분들 여기서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어요. 유튜브에 보시면은 커드포드 샵 유튜브 채널에 보시면은 파트 1, 2, 3, 4 그리고 기본 스티치 뜨는 라이브 영상까지 해서 이렇게 지금 모든 작업 마무리된 작업들이 올라가 있어요. 그리고 지난 라이브 시간 때는 커피 가디건 함께 만들면서 리빙하는 부분, 심 있는 부분까지 라이브에서 같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영상 보시면 얼마든지 하실 수 있을 텐데 사실 제가 블로킹은 아직 하지 않은 상태로 제가 커피 가디건 완성된 걸 가지고 왔어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보시면은 지금 커피 가디건 이거는 지금 블로킹 아직 덜 된 상태예요, 여러분. 블로킹이 덜 된 상태고 이렇게 옆에 제가 비교해서 보여드릴게요. 이게 오리지널 커피 가디건이니까 사실 이게 조금 더 품이 더 타이트 핏입니다. 원래 이 커피 가디건은 약간 몸에 맞는 사이즈, 약간 피티드로 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약간 더 크롭이고, 근데 이 실은 이게 실 자체가 지금 마리나 스쿠아이안이었어요. 요거 이 실이었죠. 그래서 토프 디케이랑은 조금 다른 느낌으로 완성이 됩니다. 지금 요 실 같은 경우에는 블로킹 전이라서 조금 뻣뻣한 감도 더 있지만은 어쨌거나 지금 토프 디케이랑은 조금 다른 게 이 튜토리얼 영상을 이거랑 똑같이 보여드리기 위해서 코스를 지금 여기 나오는 코스대로 한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사실상 실 굵기가 이게 약간 더 굵기 때문에 이게 조금 더 큽니다. 보시면 비교해 보시면 확연하게 이게 조금 더 큰 게 보이죠. 어쨌든 튜토리얼은 오리지널 그 톱 디케이에 나왔던 그 모양 그대로를 올려드리기 위해서 똑같은 그 코스를 가지고 만든 거예요. 그래서 말하자면 이건 약간 오버사이즈로 만들어진 거죠. 네. 근데 뭐 안에다 뭔가를 입는 거를 생각해 보면은 뭐 오버사이즈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저는 둘 다 입을 수가 있으니까. 저거 같은 경우에는 안에 나시 같은 거 걸치고 입기가 좀 괜찮아요. 그래서 뭐 초여름까지도 입을 수 있는 그런 스타일이고 지금 요거 같은 경우에는 약간 안에 두툼한 걸 입어도 얼마든지 입기가 괜찮아요. 약간 좀 두툼한 걸 입어도 지금 요거는 입고 하기가 괜찮아서 오버사이즈로 지금 제작이 된 거죠. 그 핏 자체를 보자면은 사실상 저는 저 느낌이 좀 더 마음에 들고요. 그리고 토프 디케이가 사실 떠보시면은 손에도 훨씬 더 편하고 그 다음에 완성된 모양도 저 지금 토프 디케이가 지금 이 의상에는 조금 더 어울리는 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원래 오리지널 샘플은 토프 디케이로 제작이 된 거고요. 패턴을 굳이 제가 쓰는 게 제가 지금 컨디션 상 좀 힘들어서 요번에 이제 무료 튜토리얼로 그 유튜브 커들포드샵 유튜브 채널에 올라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채널을 보시고 튜토리얼 영상으로 따라 만드시면은 똑같은 커피 가디건을 만들어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소매품 같은 경우에도 제가 수정하지 않고 지금 저 오리지널 있는 그대로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사실상 저 소매품은 조금 더 좁고 이건 조금 더 넓은 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지금 만들었고요. 오늘 예고 드린 대로 단축 구멍 사이즈 줄이는 그 부분 같이 또 해보도록 할 건데요. 지금 이 단축 구멍 줄이는 거는 일단 제가 왜 요거를 보여드리는지
보여드릴 텐데 이 단추구멍 줄이는 거는 맨 마지막에 같이 할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오늘 신상 실을 또 보여드려야 되고 실 리뷰를 조금 해드리기 위해서 보시면은 지금 요 단추구멍을 지금 이쪽 반대편에 내어놨는데 제가 이 단추구멍은 사실상 조금 더 큰 단추 2.3mm 이상 되는 단추를 달아야지만 좀 넉넉한 그런 구멍이 지금 이쪽에 되어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 여기에 다른 단추는 18mm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채울 수는 있는데 조금만 건드리면 훅 빠지는 그런 구멍 사이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집에서 급하게 이제 단추를 달다 보니까 그리고 이게 약간 연보라 색깔이어서 저는 이게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요거를 달려고 하다 보니까 단추가 생각보다 좀 이게 지금 이게 제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는 집에 있는 것 중에서는 이게 지금 제일 큰 거였어요. 보이시죠? 카메라가 이렇게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보이시나요? 네, 제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는 제일 큰 거여서 요거를 달았더니 사이즈가 안 맞는 거죠. 원래 해놨던 이 구멍에 비해서 단추가 너무 작은 겁니다. 그래서 단추구멍을 조절을 해서 지금 이 밑에를 보시면 사실상 이건 조절이 된 단추구멍이에요. 비교해 보시면은 제가 위에는 안 하고 밑에만 조절해서 지금 가지고 나왔어요. 위에는 구멍이 크고 밑에는 조금 조절이 돼서 작아졌습니다. 그래서 끼워보면 지금 밑엔 딱 맞아요. 위에는 지금 큽니다. 아직도 오늘 튜토리얼에서 이 조절하는 거 보여드리기 위해서 두 개는 놔뒀어요. 구멍을 아직. 그리고 이게 블로킹 전이라서 살짝 뻣뻣한데 블로킹을 하고 나면은 훨씬 더 드래핑이 생겨서 옷이 조금 더 차르름해 보일 겁니다. 그래서 신상 들어온 거 그 울포크의 파 그 다음에 투 러프트 요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사실은 플레크도 들어왔어요. 여러분 플레크도 들어와서 그동안에 품절이었던 플레크 1번 색상이 지금 입고가 완료된 상태예요. 플레크 1번 같은 경우에는 항상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항상 플레크 1번은 들어오면 항상 바로 품절되더라고요. 이 색깔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플레크 1번은 지금 다시 입고가 되어 있다는 점 말씀드릴게요. 색상 지금 보시면은 네 지금 이 화면상에는 약간 노란기가 보여요. 불빛 때문에 그래서 이 실 색깔도 약간 노란기가 아이보리색이 좀 약간 나타나 보이는데 사실 실제로 보시면은 흰색 그냥 흰색에 가까운 네 흰색이라고 말하면 되겠네요. 이 바탕색이 흰색에 네, 말 그대로 플레크 이렇게 점점점점 트위드 스타일의 실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요거를 가지고 왔는데 제가 일단은 이 실에 어울리는 또 작품을 제가 하나 선을 보여드릴까 합니다. 왜냐하면은 실 소개를 하면서 이거는 어차피 원래도 커들포샵에 들어와 있던 실이고 이 입고를 했을 때 또 1번이 바로 품절이 되는 바람에 사실상 제가 해보고 싶었던 작품을 샘플을 그 당시에는 못 떴었어요. 그래서 요번에 다시 이제 재입고가 또 됐는데 그 전에 한번 또 재입고가 됐을 때도 바로 1번은 바로 또 품절이 났었어요. 그래서 지금 있는 색상들하고 이렇게 보여드리는데 플레크로 만드는 플레크 컬렉션에 나왔던 베스트 작품이 하나 있습니다. 요 베스트 작품이 울포크 플레크 컬렉션 2023 파트 1에 수록됐던 작품이 하나 있어요. 이게 커드포드 샵에 보시면 디지털 패턴의 울포크 플레크 컬렉션 2023 파트 1입니다. 요거 제가 샘플을 하고 싶었던 작품이 하나 있어요. 여기 지금 가디건도 있고 보시나요? 요겁니다. 요겁니다. 표지에 나와있던 요 작품. 그럼 요게 지금 페어알 작품인데 이거를 제가 샘플을 하고 싶었어요. 보시면은 지금 저기에 나와있는 메인 색상은 요겁니다. 메인 색상 요거. 요거는 5번 색상에 그 다음에 이제 CC안이 1번이에요. 이렇게 지금 저 오리지널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지금 보시면 다른 색상도 얼마든지 플레크로 하시겠다면 다른 색상도 얼마든지 가능한데 보시면은 이건 2번이에요. 예를 들어서 2번은 약간 오트밀 색깔 같은 오트밀 색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요거랑 하시면은
이 색깔 뭐 이렇게 매칭을 하실 수도 있고 원래 지금 이렇게 매칭을 하실 수도 있겠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색상 중에 블랙은 밝은 색상 기준으로 요거는 조금 약간 독특한 색깔 구성이 될 것 같긴 해요. 근데 눈에 띄게 하려면은 밝은 보통 밝은 거랑 어두운 거랑 이렇게 많이 매칭을 하니까 이렇게가 되든지 아니면은 이렇게가 되든지 뭐 이렇게 많이 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조금 약간 뭐랄까 독특한 색감이 보일 것 같긴 해요. 하여튼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하실 수는 있을 거예요. 색깔 매칭을. 이 플레크 실로만 이 작품을 만들어야 되는 건 아닌데 제가 보시다시피 오늘도 이렇게 베스트를 입고 있잖아요. 요즘에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제가 이제 수술한 부분이 이렇게 드러나 보이는 것도 싫고 몸이 불편하다 보니까 딱히 뭔가 예쁘게 입는 것보다는 편하고 따뜻하게 입으려고 좀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편하고 따뜻하게 입더라도 한 겹을 지금 제가 입으면은 제가 수술을 했기 때문에 좀 많이 이제 뭔가가 이렇게 티가 난다든지 목이 너무 많이 파이면 드러나 보이는 부분이 싫어서 요즘에는 제가 티셔츠에다가 그냥 티셔츠에다가 그냥 베스트 하나 이렇게 입습니다. 네, 김유아님 안녕하세요. 말 좀 해 여러분 라고 쓰셨는데 저희 방은 항상 좀 조용한 편입니다. 베스트를 제가 많이 그냥 요즘에 입게 돼요. 그래서 만약에 스웨터를 그냥 입는다면은 스웨터 같은 경우에는 좀 두꺼운 거 안에가 이제 많이 표시가 나지 않도록 두꺼운 거 입던지 아니면 티셔츠에다가 베스트 이렇게 많이 입다 보니까 샘플로 사실상 좀 베스트를 만들어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티셔츠도 조금 긴팔 티셔츠 좀 낙낙한 그런 긴팔 티셔츠들을 조금 한 색깔별로 좀 구비를 해서 요번에 그 중에 하나가 이건데 지금 이게 옅은 회색이라 그래서 구매를 했는데 막상 받아보니까 옅은 회색이라기보다는 약간 희끄무리한 색상이에요. 좀 마음에 안 드는데 어쨌든 뭐가 됐든 안에 뭘 입든지 간에 베스트로 가리면은 편하고 굉장히 따뜻하더라고요. 활동하기에도 좀 괜찮은 편이고 제가 그래서 당분간은 이런 식으로 입고 다닐 거예요. 그냥 어떤 안에 뭔가 입고 그 다음에 베스트 입고 이렇게. 그래서 샘플을 뭔가를 만드는 데 있어서 제가 요즘에 베스트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아까 그 작품 플레크 컬렉션 2023 파트 1에 나왔던 그 작품 같은 경우에는 플레크로 만들면 굉장히 독특한 텍스처로 이렇게 만들어질 거예요. 실제로 가까이 확대 샷을 보시면은 여기에 지금 있는 플레크 때문에 여기 점점점점 보이죠? 플레크 때문에 굉장히 페어아이를 하더라도 약간 독특한 느낌을 좀 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약간 클래시컬한 그런 느낌의 베스트를 원하신다면은 추천드리는 패턴 중에 하나입니다. 투실을 좀 보여드릴 텐데 투실이 새로운 색상이 조금 들어왔죠? 그래서 투실을 새로운 색상 새롭게 추가된 그 전에 예전에 없었던 색상을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지금 요게 투실인데 여러분 이게 TAGE 라고 써 있어서 사실상 저도 이게 테이지라고 발음하는 줄 알았는데 이게 제가 예전에 듣기로 울포크에 듣기로 덴마크인가 뭐 그랬던 것 같아요. 이게 오리지널 그 단어가 그래서 발음이 투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 투실은 제가 얼마 전에 그 인스타그램에 그 만들었던 샘플 사진 요거 스웨터 입고 있는 그 사진을 올렸었는데 좋아요가 가장 많은 포스팅이었어요. 아마 제 생각에는 모자보다도 이 스웨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좀 많이 보셨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 스웨터를 만들었던 실이 이 투실입니다. 이 투실 같은 경우에 지금 요거는 새로 입고 된 색상이고요. 13번이에요 여러분. 13번 네, 여러분 초록색 많이 한 거 아시죠? 초록색 많이 한 너무너무 마음에 드는 색상인데 보세요. 네, 옷을 만든다고 생각을 하고 보시면은 되게 고급진 초록색입니다. 한 개 더 세 개 새로운 색상이 입고가 됐는데 러프트도 다섯 가지 색상이 사실 새롭게 추가가 됐는데 그거는 제가 다음번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러프트 같은 경우에는 자, 21번 색상이에요.
실 굵기가, 여러분 이거 실 굵기가 꽤나 생각보다 꽤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16스티치에서 20스티치 사이에요. 게이지가, 권장 게이지가 16에서 20스티치 사이. 권장 바늘이 4mm에서 5mm 그렇습니다. 보시면은 지금 요 색깔, 요 색깔이 13번, 그리고 요 색깔, 요 색깔이 21번, 42번. 요것도 새롭게 들어온 색상이고, 이거는 굉장히 진한 네이비 색상입니다. 여러분, 검정색이 아니고 엄청 진한 곤색? 곤색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곤색. 엄청 진한 곤색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요 세 가지는 기존에 없던 색상입니다. 기존에 없던 색상. 2번? 2번도 제가 지금 옆에 있으니까 보여드릴게요. 2번 색상이 요렇게. 2번 색상입니다. 지금 요건 다 지금 투부 색상이에요. 그리고 아까 제가 카메라가 좀 가까이 있는 상태에서 블랙도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플래크 색상도 다시 한번 보시고요. 아까 보여드렸던 베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MCCC 이렇게 들어가는 구성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바시를 보여드릴 겁니다. 바. 바는 커드볼샵에 새롭게 입고된 실이에요. 체인넷 실입니다. 바실은 좀 비슷한 색깔 분끼리 보여드릴게요. 왜냐면 보통 고객님들이 색깔이 좀 비슷하면은 화면상에서 차이, 색깔의 차이를 잘 못 느끼시기 때문에 색상 고르실 때 좀 힘드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보시다시피 좀 비슷한 색깔을 골라왔습니다. 비슷한 색깔을 보시면은, 지금 요거는 18번이고요. 지금 요거는 28번입니다. 한 개 더 보여드릴게요. 지금 제가 어차피 색상을 좀 고르긴 해야 될 텐데 19번입니다. 19번. 지금 사진 또 하나 올려드릴게요. 러프트 컬렉션에 보시면 최근에 러프트 컬렉션에 요 작품 보여드릴게요. 요 작품은 울포크 러프트 컬렉션 네, 7번에 수록됐던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독특한 작품인데 사진을 조금 더 보여드리면 거기 보시면은 이 작품 지금 처음에 보여드렸던 이 작품이죠. 7번이에요. 7번 울포크 컬렉션 7번 7번에 나온 작품인데 굉장히 독특한데 레블리 보시면은 요 비슷한 작품이 전체 레블리에 두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요겁니다. 둘 다 다른 작가의 것이고요. 지금 요거는 울포크에서 지금 작품이 디자인된 건데 컬렉션 7에 들어있는 건데 많은 분들이 이걸 많이 만드셨어요. 벌써 많이 만드셨는데 코멘트에 보면은 요 비슷한 요런 류 지금 보시면은 이 마치 바스켓 위브 스티치처럼 되어 있는데 바스켓 위브 스티치는 아니에요. 지금 요거는 근데 어쨌든 그런 느낌의 패턴이 지금 들어가 있죠. 이 옷에 보시죠. 바스켓 위브 스티치가 아니지만 어쨌든 요 비슷한 느낌의 스웨터가 두 가지가 종류가 있습니다. 레블리에 보시면은 근데 코멘트에는 만드신 분들이 지금 울포크의 요 작품이 훨씬 피트가 좋다고 코멘트를 많이들 남기셨어요. 특히 얀오버로 중간에 패턴의 스티치가 구멍을 내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패턴이 가터에서 니트 스티치로 옮겨갈 때 얀오버로 구멍을 내는 부분이 있습니다. 마치 그 천, 그러니까 짜놓은 그 두 개의 편물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십자 모양으로 이렇게 마치 직조한 듯한 그런 느낌으로 제작을 하기 위해서 이 중간에 얀오버가 들어가요. 그 얀오버가 들어가는 그 테크닉을 쓴 게 둘 다 패턴이 동일한데 사실 패턴 스티치, 메인 스티치 자체는 다른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둘 다 패턴을 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코멘트들을 봐서는 요 비슷한 작품 두 가지를 비교하신 분들이 꽤나 많았어요. 근데 실제로 이 얀오버가 들어간 부분이 훨씬 늘어지지 않으면서도 옷의 모양이 예쁘게 나오는 게 울포크 요 디자인이라고 많이 코멘트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좀 알고 계시면은 비슷한 의상 보시면 참고가 되시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 점들을 이미 작업해 보신 많은 분들이 코멘트에 남기셨어요. 아, 그리고 이제 아까 보신 그 의상 말고 제가 또 마음에 드는 베스트가 요겁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요즘에 제가 베스트를 많이 입으려고 하기 때문에 요 베스트를 보여드는데 요건 러프트로 만드는 거예요, 사실상. 근데 이제 보시면은 굉장히 느낌이 깔끔하죠. 요 베스트 실을 보여드리면 러프트는 제가 예전에 샘플 만들고 지금 남은 게 있어요. 요런 느낌의 실입니다. 작품도 같이 보여드릴 텐데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맨델 그때 워크숍 했을 때 많은 분들 같이 하셨죠. 요 실이고요. 이 작품입니다.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러프트로 만들었던 가디건 맨델 브리오시 스티치로 되어 있던, 전체가 브리오시 스티치로 되어 있던 작품. 그래서 지금 보시는 그 위에 사진, 지금 그 베스트는 러프트 컬렉션에 수록된 작품이에요. 러프트 컬렉션 7집에 나온 3개의 작품 전부 다 진짜 다 떠보고 싶을 정도로 너무 예뻐요. 그리고 실용도도 굉장히 높은 디자인이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지금 사진을 같이 보면서 공유를 드리는 겁니다. 이 지금 여기 마지막으로 지금 이 여기에 수록된 작품 중에 하나는 이제 요 케이블 스웨터가 있어요. 보이시죠? 케이블 스웨터. 케이블 스웨터가 있는데 케이블 스웨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시간이 좀 많이 걸리죠. 보시면 저거는 패널 하나하나 떠야 되는 그런 작품 같아요. 제가 한번 그 작품을 한번 찾아볼게요. 패턴에는 어떻게 나와 있는지. C백라는 작품이네요. 요거는 C백. 지금 케이블 스웨터 저거는 노트를 보면은 각각의 패널마다 뜨는 거예요. 앞판, 뒷판, 소매 다 따로따로 밑에서부터 위로 떠서, 보통 케이블이 그렇죠. 밑에서부터 위로 떠서 이제 심을 있는 스타일인 겁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노트에는 8에서 14인치 여분을 두라고 되어 있어요. 특히나 케이블 작품은 여분을 충분히 주시는 게 좀 덜 뚱뚱해 보입니다. 너무 여분을 딱 맞게 해버리면 오히려 더 부해 보여요. 그래서 여분을 충분히 주어서 지금 여기 모델이 입고 있는 사진을 봐도, 지금 이 사진 말고 다른 사진을 보시면은 피트를 한번 보시면은 어깨가 꽤나 밑으로 한 이 정도 내려와 있는 게 보이죠? 본판 패널이. 네, 이 정도 내려와 있는 정도면 앞뒤로 봤을 때 거의 한 10인치 이상의 여분이 있어야지만 저렇게 내려오기 때문에 여기까지 내려온 게 보이죠, 지금 사진에도. 그래서 좀 오버사이즈로 해주셔야 조금 더 너무 부하지 않은 느낌으로 입으실 수가 있어요. 손뜨개 같은 경우에는 케이블이 기계랑 다르기 때문에 조금 더 부해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요 러프트 컬렉션 7번에는 이렇게 세 개의 작품이 있고, 저는 이 세 개 작품 모두가 마음에 드는데, 사실상 이렇게 맨델이 샘플을 이미 한번 만들었고, 그래서 해보고 싶은 샘플이 지금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도 요 방송 끝나고 나면은 제가 포를 한번 띄워볼게요. 그 설문을. 근데 밴드에 설문을 한번 받고 싶긴 한데, 연재를 했던 커피 가디건이 모두 다 끝났기 때문에 새로운 거를 이제 올리고 싶은데, 그 다음 작품은 좀 쉬어가는 의미에서 기존에 지금 울포크에서 이미 출시가 된 패턴 중에 하나를 워크샵을 해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구상하고 있는 작품을 사실 이 파로 스워치 작업을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지금 그거는 제가 다음번에 스워치 작업을 해가면서 조금 보여드리고 싶고, 근데 막상 그 패턴을 다 만들기까지는 제가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워크샵으로 기존에 있는 패턴, 오랜만에 워크샵을 안 한 지 거의 반년이 넘었어요. 특히나 울포크의 작품을 좀 해보고 싶어요. 맨델 말고는 울포크 작품을 해보진 않았던 것 같아요, 워크샵으로. 지금 보시면은 울포크 파실로 만들어진 작품들 여러분들께 좀 소개를 해드릴 텐데, 그 커드풀샵 밴드에 보시면은 제가 리스트를 올려놨어요. 이 울포크 파로 만들어진 작품들, 그 중에 하나가 이건데, 보시면은 요 작품은 아미리수에 수록되었던 작품이에요.
제가 찾아볼게요. 아미리스 몇 번에 수록되었던 건지. 근데 그 당시에는 커들폴샵에 울포크실이 입고되기 전이었을 거고, 요번에 울포크실이 입고가 되었기 때문에 그 전에 요 작품을 만들었을 때만 해도 이 샘플은 카스케이드로 만들었던 작품이에요. 요게 카스케이드 220으로 만들어 솔리드 220으로 샘플을 했었는데 굉장히 독특한 모양의 너무너무 예쁜 카울입니다. 네, 3D 패턴이고요. 요거는 예전에 아미리스에 있었던 수록되었던 작품을 제가 기억하는데 몇 번인지 제가 번호를 알려드릴게요. 진짜 이것도 물어보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제 기억으로 이 샘플도 아미리스 4 윈터 2019 2019년 이슈 19 네 19 이슈 19 작품이고요. 오리지널 작품은 요거 요 작품이 굉장히 독특했어요. 예쁘기도 예뻤지만은 사실상 그 오리지널에 나와 있는 그 포근한 느낌 있죠? 카스케이드는 물론 이제 카스케이드 같은 경우는 카스케이드 220 요거는 200 솔리드 220으로 만들었던 샘플인데 스티치 데피니션이 굉장히 뚜렷해서 보시면 이렇게 모양은 굉장히 뚜렷하게 나옵니다. 대신에 저 사진처럼 이렇게 폭탁한 느낌이 잘 살진 않았어요. 이 실은 보시면은 울포크 파로 만들면은 훨씬 더 저렇게 폭딱한 느낌이 날 거는 같아요. 실 자체가 공기를 굉장히 많이 머금을 수 있는 굉장히 부드러운 재질이거든요. 게다가 체인넷 실이에요. 체인넷 실을 제가 특히나 좋아합니다. 좋아하는데 여기 보이죠? 이것도 DK 정도 굵기입니다. 게이지가 권장 게이지가 16에서 17.5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바늘이 한 4mm 5mm 요 정도 쓰시는 굵기예요. 그러니까 초보나 중급자나 누구라도 쉽게 좀 선택할 수 있는 실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페어 아일로 되어 있는 플레크 컬렉션에 나와 있는 파트 1에 나와 있는 그 페어 아일 베스트를 파로 만들어도 괜찮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이 러프트 컬렉션에 있는 베스트 작품을 이 파로 만들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은 사진 하나 더 있죠. 여기 지금 베스트 앞에 보시면은 이 카라가 이렇게 이렇게 여기서부터 올라와서 카라가 이렇게 쓸 수 있는 그런 베스트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계절 관계없이 입기가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보시면은 앞에 보이죠? 카라가 있고요. 앞에가 이렇게 트임이 있죠? 되게 시원해 보이고, 그리고 이제 요 베스트 같은 경우에는 모델은 이 옷을 드러내 보이기 위해서 안에 아무것도 안 입고 지금 요 베스트만 입은 상태에서 지금 사진을 찍었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안에다 뭔가 입고 저 베스트를 입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파실로 만들어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왜냐면 러프트나 파나 실 굵기가 물론 차이는 있는데 보이죠? 보시나요? 자, 비교를 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차이는 있는데 그렇게까지 큰 차이는 아니에요. 그래서 게이지를 내서 요 오차 범위를 확인을 해서 패턴을 따라가면 얼마든지 실은 대체가 가능합니다. 사실상 여기 지금 제가 보여드린 어떤 실이라도 다 대체가 되는 실이에요. 굵기가 거의 비슷하거든요. 저는 그 베스트를 한번 이번에 샘플을 만들어 보고 싶어요. 제가 입기 위해서 특히나 지금 베스트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있는 베스트 중에 요즘에 늘 잘 입고 다니는 게 요건데 베스트가 한 좀 여러 개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좀 많이 아쉬워요. 그래서 베스트를 하나 더 만든다면 둘 중에 어떤 게 좋을까 지금 고민 중입니다. 이거 이외에도 지금 여기 보시면 지금 새로운 색상 하나를 꺼냈는데 요거는 41번입니다 이것도 좀 예쁠 것 같긴 해요. 저 사진에 나온 회색 이것도 괜찮을 것 같고, 이건 굉장히 회색은 사실 무채색은 여러분 너무나 무난한 계열이라 무채색 베스트는 만들면은 그죠? 너무나도 무난하니까 뭐 어떤 색깔이라도 잘 어울릴 거는 같아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정말 호불호 없이 잘 입을 것 같은 색상 네 가지를 제가 꺼내봤는데 이렇게 진짜 호불호 없이 좀 잘 입을 것 같은 색상 19번 특히나 이제 좀 겨울에 입기 좀 괜찮다 싶은 색깔. 그 다음에 41번 저라면
이런 색깔들 선택할 것 같아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물론 이거는 색깔은 다 개인 취향이니까 다 다른 색깔을 선호하시겠지만 이건 18번, 24번. 그리고 제가 요즘에 이제 컨디션 때문에 얼굴이 좀 칙칙하단 말이에요. 컨디션이 그렇게 좋지 않아서. 그럼 요럴 때 얼굴이 좀 칙칙할 때 화장을 해도 좀 칙칙해 보이기 때문에 요럴 땐 사실 밝은 색상의 의상을 좀 받쳐주면 좋긴 해요. 그래서 좀 화사해 보이는, 그리고 저는 그 여러분 그거 아시죠? 뭐 쿨톤, 웜톤. 저는 웜톤이 좀 잘 받는 피부거든요. 그래서 웜톤 계열로 만약에 좀 화사해 보이고 싶다라고 하면은 요런 거, 요런 거가 조금 요런 걸로 만들면 좀 화사해 보일 거는 같아요. 되게 좀 뭐랄까 좀 그래도 조금 생기 있어 보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해요. 근데 무채색으로 만들면 굉장히 코디하기가 무난할 테고, 요즘 35번인데 이게 웜톤이고 그죠? 좀 상큼해 보이죠? 살구색 같은 색상이에요. 살구색. 살구색이 웜톤이신 분들한테 굉장히 화사한 느낌으로 잘 받거든요. 네, 그래서 요것도 괜찮을 것 같고, 요거는 약간 인디안 핑크 같은 느낌의 색상인데 저 원래는 이 색깔을 굉장히 좋아합니다만 지금은 제가 요거 색깔로 안 만들 것 같은 게, 요거는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아마 이 색상은 인디안 핑크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근데 지금 제가 얼굴이 좀 칙칙하다 보니까 이럴 때는 요런 색깔 인디안 핑크를 인디안 핑크는 조금 얼굴 톤을 조금 다운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요 색깔은 안 고를 것 같아요. 근데 조금 더 화사해 보이는 요런 색깔을 하든지 아니면은 무채색 계열, 진짜 뭐 어떤 코디를 했을 때 어떤 색깔에도 다 그냥 무난하게 예쁠 것 같은, 저는 이 색깔도 굉장히 지금 화면상으로는 이 색깔도 괜찮은 것 같아요. 파로 만든다면은 비슷한 느낌으로 해도 될 것 같아요. 여기 이 색깔에 지금 여기 보시면은 34번 하고 19번 이렇게 맞추면은 느낌이 비슷하지 않을까요? 보시면은 비슷하지 않나요? 물론 이게 조금 더 독특하고 오리지널리티가 있는 실 색상이니까 좀 더 예쁠 거는 같아요. 이게 좀 더 가볍습니다. 파실이 더 가벼워요, 여러분. 조금 더 파실이 조금 더 가벼워요. 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건 플라이 아니고 체인넷은 조금 더 가벼워요, 여러분.